안녕. 친구들 안녕. 오늘은 고려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번에 고구려 역사 했던 것처럼 역사 시리즈라서 제가 1편 그리고 2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럼 우리 함께 고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차를 살펴보면 고려의 성립과 후 삼국의 통일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태조의 정책과 발해 유민의 통합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로 목차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오늘은 이 1편은 그래서 그 태조의 업적에 관해서 살펴보는 편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고려의 성립 과정,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의 통일, 한번 먼저 고려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궁예의 실정, 그러니까 실정이란 게 약간 막 되게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궁예가 정치를 잘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궁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가 알죠? 그 한쪽 눈 가리고 나오는 그 승려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네, 원래 그 정치를 했었는데 이분이 좀 이상해지셔가지고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왕건인 그 고려의 태조가 굉장히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궁예의 실정이 일어나자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요. 고려를 건국을 합니다. 그 왕건, 원래 그 궁예가 다스리던 땅에. 그래서 이제 국고를 고려,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연호를 천수하는데 연호가 막 918년 하면은 앞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광, 태조 때 뭔지 모르겠는데 그 광종 때는 광덕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뭐 918 이런 식으로 나온 뭐 그러니까 918이 아니겠죠? 그래도 태조 1년이면 뭐 태조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연호를 천수라고 지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고려의 독자성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송악 개경으로 천도를 했는데 이 송악 개경이 이제 고려의 왕건, 그러니까 태조가 원래 개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주거지를 그 본거 수도를 옮김으로써 네, 자신의 힘을 강화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고려를 성립을 했으니 후삼국을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후삼국 통일 과정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공주, 공주 인근 지역이 후백제에 투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우리는 아 어 하면서 투항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청주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는 약간 그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후삼국 시대에 시대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조가 호족 포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태조, 그러니까 왕건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을 막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 왜 왕건이 굉장히 혼인으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아들도 25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혼인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귀족들에게 화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와 이제 뭔가 대립하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귀족들을 막 죽이거나 청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화친 정책을 펼쳐서 그들의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검이 이제 후백제의 그 견원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너무 왕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견원을 이제 그 금산사라는 곳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왕위를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견원이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을 해서 왕건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 투항을 하고 아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왕건과 함께 신검이 이끄는 그런 군을 격파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후백제 군을 격파를 했고요. 이름을 통해서 후백제까지 후삼국, 그러니까 고려에 복속이 되면서 후삼국 통일이 936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후삼국 통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라의 원래 통일과는 다르게 자주적인 통일이고 또 민족 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정책과 발해 유민의 통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먼저 태조의 정책을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태조는 굉장히 성군? 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빚으로 노비가 된 일부 양민을 값을 치르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 이런 빚으로 노비가 된 일부 양민들은 굉장히 막 반발감을 가지고 있겠죠? 있었겠죠? 근데 태조의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반발감을 좀 없앨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율을 10분의 1로 정해서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양민들의 민정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호족들의 횡포를 막을 수도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태봉과 신라, 중국의 제도를 참고를 해서 정치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당연히 일대 왕이니까 정치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다음에 기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호족들의 견제함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계와 계백요서라는 책들을 편찬을 해서 뭔가 질서를 확고히 하였고요. 그다음에 훈효십조라는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그런 뭔가 교훈 같은 거, 따라야 할 그런 질서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후대 왕들도 자신의 방향을 따라서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근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는 또 발해 유민을 통합시켜서 민족 융합을 이룬 그런 왕으로도 유명한데요.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발해가 그 멸망을 하니까 수만 명을 거느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그 태조가 막 발해의 유민이니까 막 아, 저리가 이러지 않고 이 사람을 왕족으로 대우를 하고 또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태조 왕건이 자신의 나라인 고려의 유민 그러니까 고려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준 거죠. 네, 그 다음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함으로써 발해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하였고 발해 또한 우리나라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태조의 다양한 업적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2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